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가능성을 타진 중인 가수 유승준 씨가요, 오늘 2차 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병무청에 입대 의사를 밝혔고 육군 소장과도 접촉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병무청과 법무부 사이의 진실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정숙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가진 생중계 인터뷰에서 작년에 한 지인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 소장 투스타급을 알게 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해당 육군 소장에게 입대 의사를 밝혔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하면서 힘든 결정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도록 힘쓰겠다는 답까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이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으나 소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 사흘 후쯤 지인을 통해 나이 때문에 입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그 육군 소장이 누군지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다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또 왜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지를 두고 불거진 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 내 재산 때문이다. 또 병역 의무 연령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등의 소문에 대해 모두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거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0여 분가량 진행된 인터뷰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유 씨는 당분간 중국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가능성을 타진 중인 가수 유승준 씨가요, 오늘 2차 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병무청에 입대 의사를 밝혔고 육군 소장과도 접촉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병무청과 법무부 사이의 진실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입대 의사를 밝혔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하면서 힘든 결정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도록 힘쓰겠다는 답까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이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으나 소장과 통화를 하고 나서 사흘 후쯤 지인을 통해 나이 때문에 입대를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 내 재산 때문이다. 또 병역 의무 연령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등의 소문에 대해 모두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거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0여 분가량 피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그 육군 소장이 누군지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다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또 왜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 하는지를 두고 불거진 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고 있습니다. 심정숙 기자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가진 생중계 인터뷰에서 작년에 한 지인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 소장 투스타급을 알게 돼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해당 육군 소장에게